아니 저기 혹시 구경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타고 싶은데 피스코팟 받고 한번 타고 싶은데 너무 아쉽게 돈이 없어서 못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? 있으면 말씀하세요. 내려가서 물 뿌리게 얘기하세요. 친동생 되는 놀이동 사가지고 얘기하십니다. 구독하면 좀 예뻐 보이고 막 야 너네도 저기 누나랑 두 살 차이구나. 야 어릴 때 많이 싸웠겠다 너네도 어머니. 형이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남자라고. 친한데 오래 다 그래. 너네 둘이 놀고 있으면 누나는 또 혼자 뻘쭘하잖아. 야 이 무겁게 니님 남동생이 한번 불러봐. 나 혼자 타보라고 그러는 거야. 요분이 우리 3년째 남보래요. 야 또 매형 생기면 막 저기 막 아유 뭐 처남들 막 뭐 용돈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. 어 그거를 노리란 말이야. 누나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. 아우 나 지금 문득 저 뒤에 봤더니 저 돌아가는데 애기 저 모자 너무 귀엽네 저. 저 뭐야 모자의 귀인가 저. 저 송화 넣어요. 와 야, 오늘 날씨가 어제 같았으면 진짜 바빴을 텐데. 어제는 다들 패딩도 벗고 탔는데 먹다고. 여기 밑에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왜 눈치를 봐요? 그 여기 남자친구 맞죠? 우리 체격 좋으신 분 나이키 후드 남자친구 맞죠? 야, 아까 떨어지는데 딱 이 컵을 어떻게 할까? 이렇게 내려가서 싸우는 거 아니죠? 빨리 남편 후보 둘 중에 하나 골라. 어 성훈이 오빠랑 저기 조준이 오빠 있다. 여기 결혼해야 돼. 어, 우리나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. 남자가 여자 겨드랑이 만지면 무조건 일주일 안에 결혼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. 어, 우리 동생 뭘 끄덕거려. 아, 근데 누나랑 눈매가 조금 비슷하네, 동생이랑. 아, 네, 남동생들은 여학생이 없어서 형이 미안하다. 어, 우리 평소 여학생들 동생들의 단골들 진짜 많은데. 와, 나 진짜 단골들이야. 짜증나. 아, 나 이 아름답고 재수없는 것들 진짜. 왜 당신들 연애하는데 커? 손실없다고. 아니, 그 정도로 여자친구를 챙겨줘야죠. 오른쪽에 A 맞죠? 여자친구 맞죠? 여자친구 아니에요? 아, 그냥 친구예요? 아, 남사친, 여사친. 몇 분이 왔는데요? 아, 눈이 너무 좋다.
자, 수고들 많았습니다. 이제 슬슬 정리하러 갈게요. 아, 혹시 어디로 오신 분들은 고개 위로 쭉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. 어지 없죠? 자, 이제 짜증나가 마시고 드디어 마지막이에요. 자, 뭐 2행, 7행이라는 얘기들 아시죠? 이 춤대로 시원하게 뭐 어차피 지난번 얘기하지 마 내가 준비 안 되니까. 야, 근데 밑에 이 추운데 구경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, 오늘. 자, 뭐, 보시면 알겠지만, 오늘 대체적으로, 네, 월미도에 저기, 그, 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. 아이, 부질없다. 내가 도와줘야지. 아직까지 친구를 하는데. 아이고, 옆에 여사친이, 자, 이 자세가 예수님이 되고 있는데. 어머, 친구. 나 돈을 내게 친구. 아니 나 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랑 놀이기구 타는데 옆에서 눈 모습 보여준다는 거 무슨 얘기야?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야? 그렇지? 그래? 아니 나 이 남자 자꾸 겨드랑이 만지나 아까 그렇지 잡았어. 야 멋있게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. 아이고 힘 좀 내. 아 잡기 매너는 좋은데 힘이 없어. 야 왜 매너 좋다.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둘이. 아마 누가 봐도 커플이라고 생각 못 걸려. 일단 저녁 때 충전역에 좀 있지. 또 남자 먹고 그랬지. 여기 또 뭐 남자친 여자친? 아니 그 28살? 아 좋은데 27, 28? 사귀어. 자 여기 우리 두 커플도 사귀느라 하느라 수도 그랬고요. 그 내려가서 싸울까봐. 나 저 여자친구 끝에 불쌍해. 뭐 자꾸 일어나서 말 타기 있다. 에라디야 오시는구나. 오시는구나. 나 지금 불쌍해 죽겠어. 아, 나 미워서 남자 누나 데이트 온다고 해서 주름 치마를 어디 앞방에 콘트롤트도 왔다. 여기 여자친구 지금 집에야. 엄마 전화 왔어요. 나한테 집에 앞방에 콘트롤트 써줬대요. 그 콘트롤트 너무 어떡해. 오빠 겨드랑이에서 아름다웠나. 자기야. 내 왼쪽 겨드랑이 냄새를 조금 더 맡으라 말이야. 너를 위해서 아침에 여자가 적극적이야. 이것들이 우리 저기 옆에 성훈이 형 그렇게 쳐다보잖아요. 우리 성훈이 형 3년째 혼자 오는데. 자 날씨 쌀쌀한데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마지막 여기까지 왔대요. 자 내려가실 때 앉은 자리